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사자에 힘입어 242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초반에는 기관이 팔자세를 보였으나 이내 사자로 돌아섰고 코스피 상승폭이 확대됐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와 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실적이 개선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인도와 아세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미국과 중국 시장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LS전선이 카타르 수전력청과 2,190억 원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계약은 카타르 정부가 진행한 초고압 지중 케이블 프로젝트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 전선업체가 중동에서 수주한 지중 케이블 계약 중에서도 가장 큰 금액이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4월 사업 분할 후 각고의 노력 끝에 흑자를 냈습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수주 절벽을 겪었던 현대중공업은 그 여파로 올해 매출이 떨어졌지만 경영 개선 계획을 통해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재도약을 노린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0.25포인트 상승한 2422.96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65포인트 오른 653.1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간 홀로 1,8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반면 외국인과 개인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 합니다. 정석 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화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또 특히나 어제장에 대표님이 짚어주셨던 그런 전망의 흐름대로 또 시장이 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평택 촌놈 정석 투자는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그리고 대표님이 따로 준비한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주신다면요, 저희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월입니다. 8월의 첫날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부터 대표님이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일요일입니다. 샘플러스 통해서 무료 방송 여러분들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잘 시간 활용하셔서 좋은 시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촌놈 적정 주가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그리고 매수할 종목에 대한 부분 적정 주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적중주가 배너 꼭 눌러주시면요,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넘어가니까요, 이 부분도 잘 활용해서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장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저녁이 밝았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바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짝에 21선 회복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잖아요. 네, 오늘 양시장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여서 기분이 좋았고요. 앞으로도 예상한 대로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리고 또 그 안에 세밀하게 종목에 대한 부분도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도 정우영 대표님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종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작은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존엄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 21선 회복 적중, 그리고 수요일은 변곡점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수요일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자, 오늘은 21선을 회복을 했고 중요한 것은 수요일일 것 같아요.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코스피는 21선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죠. 21선 회복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예상대로 회복을 했고요. 내일이 아주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상으로나 수급상으로나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 흐름에 따라서 여기서 반등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는 누구나 다 봅니다. 완전 초보자만 아니면 차트 보면 대충 아, 어떻다, 이렇게 보는데, 수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개인대로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주식 경쟁하고 10년 넘어도 모른다. 근데 제가 분석한 결과는 어떠냐면, 간단합니다. 코스피 차트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어제 자신있게 얘기했잖아요. 21선 회복할 거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수급을 조금만 아니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솔직한 말로, 오늘 회복할지 말지 모르거든요. 점치는 수준이에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시에 매수해서 끌어올린 시장 같으면은 여기서 한번 꺾이면 둘 다 매도 나오면서 어떻게 된다? 한번 금당이 나와요. 근데 2017년장은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은 뒤늦게 가담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요? 후발 매수한 기간 펀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트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수급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의 흐름은 일단 기간의 순매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메커니즘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내일이 진짜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내일도 그 흐름은 비슷할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없다면 최근에 계속 매도세를 유지했던 외국인이 갑자기 뭐 대규모의 순매수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순매수가 나오더라도 약간 나오거나 아니면 매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역시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기간은 좀 반대죠.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마 매수가 나올 겁니다. 이때 누가 더 강하냐 싸움이에요. 매도세가 강하냐 매수세가 강하냐. 그래서 적어도 내일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도 해석이 안 되고요. 수급상으로도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다만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인 메커니즘으로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게 분석 노하우고 그게 바로 시장을 읽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차트만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어제 오늘 올라갈지 말지 압니까? 몰라요. 수급 갖고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긴 얘기를 하자니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뭐 그 분석 노하우를 감추는 게 아니라 예, 그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고요. 자, 오늘 또 역시 정석 투자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정석 투자 교육은요,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주식 투자의 원리를 알고 그다음에 일반화 규격화 할 수 있는 이런 건데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개인이 실패하는 3대 지착이 있어요. 이거를 전에는 그냥 세 가지만 딱 얘기했는데 오늘 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제 합리적인 대응 방식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이 보통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요 절대 성공 못해요. 한 가지를 갖고 있는 것까지 이해를 해요. 왜?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정말 그 운 좋아야지 지금 나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생각을 한번 잘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들으면서 아 나는 이 중에서 몇 가지를 갖고 있나 생각해보세요. 세 가지를 갖고 있다? 순간적으로 돈 벌어도요. 결국은 까먹어요. 예, 네, 그건 제가 직접은 장담합니다. 왜?
저는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많은 그 투자자를 접해봤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뭐냐. 매수가 집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5,000엔에 매수했어요. 근데 다시 1,000원까지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5분의 1 통원한 거잖아요. 마이너스 80% 나온 거예요. 그랬다가 힘들게 힘들게 4,500원까지 반등했어요. 근데 다시 또 2,000원을 또 이탈해요. 이렇게 해서 2년에서 5년 홀딩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줄 아세요? 나는 절대로 매수가보다 낮은 매도가는 용납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매수가 집착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절 10%를 안 지키면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자동 매매로 해결하라고요. 일단 매수가 되면 자동 매매 설정 해놓으세요. 얼마가 오면 무조건 두근 나간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종종잖게 발견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00원까지 반등 났을 때 그때 좀 손해보고 던져도 되거든요. 그거 나는 손해 못 보겠다고 하는 바람에 엄청난 시간 낭비, 기회 낭비,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집착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모든 종목을 적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보통 이제 한 번, 두 번 수익 났다가도 한 번만 딱 매수한 종목이 밀리기 시작하고 평가 손으로 이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질질질 끄는 거예요. 5년이고 10년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투자합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경우가 사회 경력이 짧은 분들, 반듯한 그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다 이래요. 예, 네, 그래서 매수가 집착을 먼저 벗어나시라. 그 어떤 누구도 10개 중에 10개 다 성공 못한다. 이거고요. 두 번째, 주식 비중 100% 집착입니다. 제가 참 많이 봤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한 종목으로 100% 한 분들 있고요. 시방에 30개를 100개 하는, 100%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어쨌든 항상 이분들은 100%예요. 100% 안 하면 본인이 불안해요. 근데 왜 이런 줄 아세요? 보통 이래요. 초보자 때는 처음에 이제 한 종목, 두 종목 해서 20%, 50%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여러 종목 갖고 100%를 딱 채워요. 그게 아니면 손실이 엄청난 분들이 100%를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 때는 몰라서 하는 거고요. 손실이 큰 사람들은 빨리 많이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발생한 줄 아세요? 추가 전략을 구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50%만 보유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반문합니다. 이거 내가 두 종목 갖고 있었는데 둘 다 갔다. 100% 갖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버는데 50%밖에 안 돼서 내가 좀 덜 벌었다. 맞아요. 근데 그건 결과론이에요. 항상 그럴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요. 무슨 얘기냐? 항상 내가 들어간 종목이 적정할 자신 있으면 100% 하라 이거예요. 그게 안 돼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야구에서 보면 타자는 어떻게든 안타를 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막 투수가 뭘 던질까 막 고민하잖아요. 또 반대로 투수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안타를 안 맞을까 하면서 막 이제 타자를 속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팽팽한 흐름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타자도 계속 안타를 못 쳐요. 예. 네. 원리가 그래요. 이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자는 뭡니까? 더 올라가겠지. 매도자는 더 내려가겠지. 그리고 이제 서로 매수, 매도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100이면 100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할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정 종목 집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종목을 5,000원에 매수했어요? 4,000원이 깨졌습니다. 뭐 아주 심하게 순위를 본 건 아니죠. 다시 또 5,250원을 돌파했어요. 이건 번전이 시장 간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또 5,000원을 또 이탈해요. 계속 평가손익이 반복되는데 이거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처음부터 중장기 마인드로 접근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역시 또 손해를 봐요. 무슨 얘기냐?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단타와 단기와 중기가 섞여 있어야 좋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종목이 중기, 무조건 모든 종목이 단타. 이건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 나올 만한 종목은 중기. 이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코스로 내가 수익 내겠다. 단기. 이건 오늘 들어갔다 오늘 나오겠다. 단타.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트폴리오가 뭐 무슨 뭐 몇 개 업종을 이렇게 같이 분산 투자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만 포트폴리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 가지가 다 있다 그러면 매매를 멈추고 먼저 교육부터 받으세요.
두 가지 있다 그러면 하나로 줄이도록 노력하고요. 한 가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때까지 완성도를 높이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일 시장이 되겠다라는 그런 분석이시네요.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도 팽팽하게 맞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곡점은 내일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더욱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에 삼성전자 그 주식선물 매수 사인낸 걸 홀딩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당연히 실청산 했죠. 하고 높은 가격에 다시 또 매도 사인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 내일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가면 그냥 가볍게 손절하고 밀리면은 이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들어갔고요. 기간에 순매수 더 끌어올라가는데 네, 내일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매도와 기관 매수가 정상적인 현재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얼마나 그 대형주를 매도하느냐 여기 따라서 달라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잖아요. 외국인은 뭐 한 5천억 매도하고 기관은 4천억, 아니 5천억을 또 매수해요. 그럼 그 금액은 비슷해요. 그 금액은 비슷한데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냐? 그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던진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요. 기간이 산 거는 중소형주다. 이러면 지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소형주 덕분에 상승했는데요. 오늘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 플러스 5% 이상 상승 종목이 코스피가 37개, 코스닥이 40개, 그래서 총 77개였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 플러스 5% 이상이 70개 넘은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코스피도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수 반등보다는 종목 장세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 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양시장에 대해서 5% 이상 상승 종목이 77종목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종목별 장세가 더욱더 기대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일 변곡점이 예상되는 수요일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요, 내일 양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코스피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을 보고 있고요. 이제 종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장중에야 뭐 상승 하락 다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시가가 하락한다면 양봉과 음봉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시가가 이제 하락한다면 양봉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가가 하락해도 음봉도 나올 수 있고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시가가 크게 하락한다, 예, 크게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겠습니까? 약간의 양봉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어설프게 약간 그 하락해서 출발한다. 그럼 음봉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동조화가 아닌 독자적인 흐름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종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제가 이제 어제도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아마도 한 8월 중순 정도쯤에 그때 아마 진검승부가 펼쳐집니다. 그때 코스닥 장세가 오느냐 마느냐 그때 결정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적당히 매매하시면서 이렇게 트레이닝 좀 받고 여러 가지 기초적인 쌓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장이 아무리 올라가도요. 기초적인 이런 어떤 그 관리를 못하면요. 결국은 다 반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전달해드린 이 내용들 잘 숙지하셨다가 실전에서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망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들 큰 그런 범위와 뷰에서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이슈들이 올라왔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 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국제유가가 $50를 돌파하면서 정유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할게요. 코엘 패션이 올라왔는데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장 초반부터 강세 소식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한국전자 인증입니다. 블록체인 연구개발 사업자 선정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네, 국제유가가 50달러를 돌파하면서 정유주들, 우리 시장 안에서의 정유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뭐 S-OIL도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이런 정유주들이 있는데 자, 이 이슈에 대해서 그들 종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국제유가가 50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흐름이고 또 50달러라면 좀 기념적인 그런 가격대잖아요. 좀 의미 있는 가격대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일단 전략을 짜드리면요. 네. 현재 정유주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동안 국제유가에 대해서 별로 설명을 안 했죠. 사실 이것도 분석을 합니다. 저는 이게 지속적인 상승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결국 감산을 해야지 유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동 국가들, 러시아들 이런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경제가 풍요롭다. 돈이 남아돈다. 그러면 그게 지켜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중동 국가들도 상당히 자금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어렵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는 나름대로 SOL과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많이 움직여줬으니까 적당히 매도하시고요. 미국은 지금은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제 유가가 올랐고 그 안에 우리의 그 정유주들에 대한 부분 포지션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유자는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엘 패션이 올라왔어요.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 실적 시즌답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에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6%, 7%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이 되는 4,175원이네요. 대표님,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동안의 변동폭이 좀 컸고 음봉으로 마감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영됐어요. 그래서 보유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 감망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정주가 대비해서 억울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차트 모양인데요. 2분기가 언제까지죠? 6월까지잖아요. 자, 그럼 선으로 거드려야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6월 말이 여기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이제 5월 말이 여기예요. 자, 이걸 보세요. 이미 5월 말에도 한번 중순에서 반등 나왔고요. 6월 초 또 한번 반등 나왔고요. 6월 또 중하선에 또 나왔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솔직히 2분기 실적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도 사실 6월 정도 되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이미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거리가 나온 거고 오히려 매물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뭐 그렇게 대단한 종목도 아니고요. 이쯤에서 그냥 매도하고 없는 분들은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들어가고 지금은 좀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실적에 대한 부분에 선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하면서 그 위쪽에서 매물대가 좀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에 대해서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할게요. 한국전자인증이 올라왔는데 오늘 강한 탄력 보여줬네요. 11% 가까이 올랐고요. 7,000원대를 넘었습니다. 7,010원에 마감이 됐는데 뭐 최근에 뭐 관련된 종목들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서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대표님 한국전자인증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계속 내려가다가 갑자기 급등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저점 찍고 살짝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보유하시고요. 이 보유자는 매수가 가다면 좋다 설명드리겠는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계속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면은 또 의미가 달라요. 근데 이미 저점을 찍었어요. 저점을 찍고 나름대로 한 달 전부터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서 이게 호재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무턱대고 지금 따라잡을 건 아니겠고요. 정확하게 이거를 이제 매치선이다 딱 부러지게 말하긴 그런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60일선은 깨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5일선과 60일선 사이 정도 아마 그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철저하게 단기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전자인증은 저점에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또 미보유자에 대한 부분을 좀 다양한 의견을 주셨어요. 일단 짧게 접근을 해보자라는 관점 안에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세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 만나봅니다. 먼저 오늘의 오랜지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산업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우량주 종목은요, 현대산업입니다. 오늘 약세 흐름을 보여줬죠.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4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42,450원에 종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대표님,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만 해도 현대산업은 올라와줬는데 그 이후에는 흘러내리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건설주가 그렇습니다. 그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보유자는 중립,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무슨 얘기냐? 보유자는 여기서 던지자니 아깝고 갖고 있자니 불안하고 아직 확실하게 판단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미보유자는 지금 들어가냐? 아니에요.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좀 전에 언급하셨던 대로 5월까지 좋았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최근에 급락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기업 가치상에 큰 변동이 있다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악재가 있어서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떤 그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19배에 의해서 결정된다 볼 수 있겠는데요. 원래 이 종목이 옛날부터 좀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좌측 부분이 2016년부터 2017년인데요. 계속 박스권을 형성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딱 보면 제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이거는 적당한 그 어떤 가격대를 두고 계속 단기 매매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그런 측면이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아주 심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량주예요. 현대산업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괜찮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분이 이걸 지금 여기서 무작정 던지기에는 조금 억울해요. 여태까지 안 던지다가 이제 와서. 물론 갖고 있는 것도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보유자들은 이제 중립적인 시각으로 이제 하루 정도 더 봐야 되겠고요. 미보유자들은 여기서 들어가느냐? 아니죠. 선을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은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서 잡기는 억울해요. 만약에 안 와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적어도 4만 원 전후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고 말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다렸다가 그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이긴 합니다. 이전의 흐름도 짚어드렸고요. 지금 가격대 보유자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인데요. 4만 원 전후로 가격대에 대해서 짚어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 현대산업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인데요. 오늘 종목은 미래 테크놀로지가 올라왔습니다. 네, 미래 테크놀로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12,400원에 마감이 됐어요. 9,000원대에서 단숨에 12,000원대로 최근에 많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OTP 인증 시스템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대표님, 다우그룹 계열의 그런 기업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좋습니다. 이 종목은 보유자는 급등했다고 해서 매도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해주세요. 미보유자는 중립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게 차라리 조금 더 갔다가 조정받을 때 들어가던가 아니면 내일이라도 어느 정도 물량이 출해됐을 때 들어가던가 그때 결정해도 되는데 아직은 좀 중립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최근에 흐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원래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이게 3대 업종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인터넷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NHN, 현재는 네이버로 바뀌었죠. 또 과거에 다음, 현재 또 카카오로 바뀌었잖아요. 그거 다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컨텐츠하고 소프트웨어 둘 중에 하나가 아마도 코스닥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보면 어떠냐면 소프트웨어 쪽이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미래테크놀로지 같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 그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은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들 것 같은데 자 보유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보시라는 전략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해당 가치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량주와 개별주 테마주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만나볼 시간은 추천 종목 사례 분석 시간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했던 종목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케이프 ES 스펙이 올라왔네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오늘장의 흐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프 ES 6,360원에 마감이 됐네요.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네요, 대표님. 네, 어떤 분석을 해주실 건가요? 네, 저도 그 장기바닥 경영이 참 긴 편인데 네. 매수가 대비 하루에 40% 나온 건 처음이에요. 하루에 뭐 20%, 30%까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오늘, 바로 오늘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에 매수 사인했어요. 시가에 들어갔는데 시가가 사실상 거의 저가였어요.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적정주가 이거는 안 나옵니다. 왜? 스펙주는 없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만에 평가액이 최대 40%였었고요. 전략은 20% 이상에서 매도하자 이렇게 사인했는데, 뭐 매도하신 분도 있고 홀딩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유는 있습니다. 전일 하방 정점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형태촌놈의 차트 이론. 무슨 얘기냐. 61선 위에서 매수하던가 120선 아래에서 매수하던가 이거였거든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는데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반파를 전혀 안 하면 전업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중기 종목만 맨날 홀딩하면 왜 전업을 합니까? 차라리 다른 거 하면서 사야죠. 오히려 중기 종목만 홀딩할 거면은 전업해봐야 도움이 안 돼요. 마음이 흔들거리거든요. 자꾸 보니까. 전형적인 단타 매매용인데요. 이 종목을 오늘 시가에 매수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까지 기록했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걸 분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절묘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정확하게 4,520원 시가에 매수했어요. 근데 저가가 4,510원이니까 뭐 정말 뭐 10원 차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나서 정말 짧은 시간에 불과 23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3분 만에 20% 목표치 도달했고요. 그리고 1시간이 안 걸려서 평가액 40%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봉 차트 보여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가 뭐라 그랬죠? 윗꼬리가 달린 양봉 차트.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전일이 어떻습니까? 윗꼬리가 있는 양봉이었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윗꼬리가 긴 경우라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과감하게 매수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제 분석 노하우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업들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전일이 적당하게 플러스 양봉 끝났다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출발한다 그러면 매수하셨다가 손절가 10%만 딱 정해놓고 하세요. 딱 매수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얼마가 손절인지 알잖아요. 자동면을 딱 걸어놔요. 그러면 딱 손절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단타든 단기든 중기든 항상 적중할 수가 없어요. 항상 수익 날 수가 없습니다. 손절할 때는 하세요. 그거 못하는 것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걸 왜 해드렸냐. 앞으로 이러한 종목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케이프 ES 스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가 저가였다라는 전략과 함께 오늘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하지만 이런 사례 분석을 통해서 또다시 이런 종목들이 나올 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분석 부분들 잘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추천 종목 사례 분석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내일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공략 업종과 테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업종 확인할게요. 코스피에서는 운송장비와 자동차, 그리고 테마는요. 자, 테마는 카카오뱅크 관련주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 도와드렸네요. 네, 업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운송장비와 자동차가 올라왔고요. 또 전기차,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올라왔습니다. 자, 대표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운송 장비는 크게 조선과 자동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자동차고요. 자동차는 제가 지난주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자동차도 좀 반등 나오고 조선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메리트를 못 느끼고요. 역시나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동차를 베팅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테마주는 현재 가장 그 핫한 이슈가 뭐죠? 카카오뱅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테마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급등했다고 뭐 조정받은 이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급등했다 조정받은 종목들은 눌림목에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가지 않았다. 그러면 카카오뱅크 관련주가 뭐 보통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주가 움직일 때 전기차 관련주가 움직이는 건 당연한 그거는 귀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배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종목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의견이시거든요. 매수할 종목들 찾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뜨거운 감자인 카카오뱅크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도 테마주로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 업종과 테마 알아봤고요. 이어서 파생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관망이고요. 단타 전략입니다. 선물은 매수 청산 후 매도 진입 또는 홀딩 옵션은 연동 대응해보자 분석해 주셨네요. 네, 오늘 코스피 200 선물은 317.04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2.44포인트가 올랐네요. 자, 대표님 선물 옵션 전략도 정리 도와드릴까요? 네, 오늘 저는 선물 매수 물량 딱 청산했어요. 그리고 매도 진입하고 나서 홀딩 마감했습니다. 그럼 옵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푸시죠. 선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는 하루 일찍 보통 바꿔치기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적중하면은 계속 그 포지션대로 가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매도 포지션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단 추가를 해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선물을 설마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지금 한번 드리려고요. 자, 잠깐 보시겠는데요. 선물 차트를 제가 지금 띄워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보이시죠? 정확하게 오늘 얼마냐? 318.75에 매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 가격이냐? 아니에요. 여기서 1차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추가했다가 평균가 여기서 반 정리해주고 들고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만약에 내일 내려간다. 당연히 홀딩이죠. 당연히 홀딩이죠. 그러면 평가이기니까. 만약에 여기서 또 반등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추가해요. 그랬다가 물량을 살짝 줄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1대1, 어떤 때는 1대2. 왜 이게 가능하냐? 저는 원래 옛날부터 현물에 대해서 분봉 매매를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전업 투자자를 어떻게 했는지 알면은 그걸 쉽게 이해가 갑니다. 저는 과거에, 콜딱 붐이었을 때 하루에 20번씩 단타했었어요. 20번. 상상이 안 가죠.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물의 이 분봉 매매나 이 파생에서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 전문가들 중에서 저처럼 정말로 그렇게 한 2년 가까이 하루 20번씩 매매한 사람 찾기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다 해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시황하고 연계돼갖고, 아마도 내일은 저도 100% 당장 못하겠는데, 일단은 하방 쪽으로 봐서, 매수 물량 수익 청산해주고요. 매도 포지션 들어가서 이걸 알려주겠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 내용 참고로 해서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수 물량에 대해서 청산 후에 매도로 좀 진입을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그리고 선물 옵션 전략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만나볼 코너는 대표님 여러분들의 상담, 종목에 대한 상담 직접적으로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 이용할게요. Yeah, yeah.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문자 보내주신다면요.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496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아, SK 이노베이션을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매수가가 157,500원에 비중 10%씩 졌다고 하네요. 대표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유주에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오늘 SK 이노베이션 179,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관련된 종목이기도 해서 참 관심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수익권에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원래 어제 상담 예정이었던 게 하루 이제 2월 되면서 이제 해드린 건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메커니즘하고 똑같아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중기입니다. 그리고 단기로는 매도고 중장기로 보유하는 건 뭐 굳이 반대 안 한다. 다만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특징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매매하면 딱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망할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대박이 터질 회사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정유주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공공재 개념의 그 기업들 얘기했었잖아요. 전기, 가스, 통신 이런 거. 근데 그 이건 공공재하고 일반 사기업하고 딱 중간이라고 보면 돼요. 완벽한 사기업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재라고 좀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정유주 같은 경우, 특히 SK 이노베이션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좀 심하게 많이 빠졌다 싶으면 한번 슬쩍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10%, 20% 수익나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인내심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망할 회사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정유주 관련된 종목들 매도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계신 4961님 또한 매도에 대한 의견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문자는, 8176님이 보내신 문자네요. 수고하십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8,000원에 매수. 비중은 30%인데 향후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8,520원이네요. 오늘 탄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자, 대표님, 두산 인프라코어는요. 지금 오늘 수익권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보유자는 계속 보유하세요. 네네. 근데 미보유자는 중립입니다. 왜 그러냐? 이 종목은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종목이에요. 중장기로는 반대한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그룹주 중장기 반대한다. 분명히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금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 그리고 보유하신 분은 보유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중립인데 일단 두산 그룹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8405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아, 이 종목 좀 익숙한 종목인데 SFA를 42,500원에 비중 30%를 실으셨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도무지 답이 없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SFA가 오늘 36,700원이거든요. 아, 대표님, 3개월 정도 보고 있다고 하는데 SFA는 뭐 며칠 전에 사례 분석 시간에서도 만나봤던 종목이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처음부터 그 기간을 설정하지 마세요. 그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이 여자는, 이 남자는 내가 6개월 만날 거야. 그럼 6개월 만납니까? 아니면 1개월도 못 만나고요. 좋으면 평생도 와요. 문제니까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기간 설정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자, 이 종목 전략자 드릴게요. 보유자는 보유하시고, 미보유자는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42,500원에 여기입니다. 답답하시겠죠? 근데 이 가격은 올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본전이 되면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밀렸을 때 다시 재매수 하시던가 다른 걸 갈아타세요. 분명히 본전은 또 못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제가 희망을 주는 메시지 전달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36,500원에 다시 추천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이거를 처음에 37,000원에 추천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다시 37,000원이니까 던져버렸어요. 전 원칙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언급하는 이 말과 실전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럼 사기꾼이죠. 주식 전문가들 중에서 보면은, 뭐 강의는 그렇듯하게 해요. 근데 실전은 전혀 안 그래요. 그럼 이건 아니죠. 저는 그대로 한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 이거 37,000원에 추천했다가 4만원 넘어갈 때 홀딩했어요. 근데 37,000원 오니까 일단 잘라졌다는 거죠. 왜? 평가액이 10% 낮다가 밀린 걸 왜 홀딩합니까?
그리고 나서 어제 확인하고 오늘 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 매수 가격이 37,000원, 오늘이 36,500원, 5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이게 정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은 어차피 괜찮은 종목이니까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FA에 대해서는 오늘 32,500원에 대표님이 또 추천을 나갔다고 하네요. 본전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계속적으로 끌고 가보시라. 하지만 이렇게 매수 시작 때부터 기간을 설정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9663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삼성전기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매수가는 10만 2천원에 비중 20%입니다. 꼭 좀 분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자, 삼성전기 오랜만에 좀 올라온 종목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 오늘장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92,6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자, 대표님, 삼성전기는 매수가가 10만원대인데 오늘 9만원대에 마감이 됐잖아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길게 답변할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요. 이 종목 자체가.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보유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문자 많이 주셨는데요. 자, 다음 문자는 5282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분은 바디텍 매드를 매수하셨다고 해요. 15,350원에 매수, 비중 30% 실으셨는데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자, 바디텍 매드 오늘장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6,050원이네요. 수익권에 계신 분이에요. 자, 대표님, 비중도 적당히 실었고 지금 이제 수익권인데 이 다음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보유자는 던질 이유가 없어요. 더 끌고 가세요. 이게 뭐 10%씩을 노리든 30% 노리든 더 끌고 가시고요. 미보유자는 근데 관망이에요. 왜 그러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개별주의 그 단기 반등 차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특별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락했던 게 이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최대한 횡보하다가 반등 났으면 모르겠는데 이 정도 올라가는 건 정상이거든요. 떨어진 걸 생각해 보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분들은 굳이 어서 던질 필요가 없다 이 얘기고요. 없는데 굳이 이거 따라잡지 말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바디텍 매드 이런 상승세가 앞으로 또 보유하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하지만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디텍 매드가 좀 개별주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조금은 지양하자라는 그런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바디텍 매드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9740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매수가 10만 9천원에 비중 40%입니다. 매도 타이밍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카카오는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한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11만 8천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나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 물어보셨네요. 자, 대표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수익권에 계시거든요. 어떤 목표가를 설정 도와주실 건가요? 보유자는 중립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무슨 얘기냐?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무조건 던진다? 그러기에는 조금 아쉽고요. 무조건 홀딩한다? 그러면 좀 불안해요. 그래서 하루 이틀 더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어쨌든 플러스 양봉이 나오면 버티는 거고 마이너스 음봉 나오면 매도 마인드가 맞겠죠? 미보유자 지금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종목은 내일 제가 주식선물 매도를 들어갈 겁니다. 단타 매매로. 무슨 얘기냐? 장기적으로 밀린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힌트를 하나 드린다 그러면 추세적으로는 이건 갈 거예요. 카카오는. 네, 카카오 밴드 때문에 갈 겁니다. 전에는 제가 카카오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다만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게 좋은 게 지금은 한 번에 크게 갈 상황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는 일단 보유자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의 시간이 조금 더 분석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에 중립 의견 주셨고요. 또 미보유자는 지금 또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고 또 참고로 주식선물에 대해서는 매도에 대한 포지션 생각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이런 여러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정말 빠르게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요. 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상담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문자 많이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서서 시황에 대한 부분 수요일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장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동안 샘플러스에서 정은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해당 수익률과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대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